영규. 네, 형 감사합니다. 친구들이에요? 네. 선배도 있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하셨어요. 국회로 갈 수 있나요? 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 강남 갑 지역이라 저는 길 건너가서 이제 좀 인사를 좀 드리려고. 아, 그러시구나. 응원해 주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난 3년간 네. 강남은 경제 일본지라고 합니다. 네네, 아니 뭐 이따 7시 정도에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유세를 할 거고, 네, 그 전에는 좀 인사를 할 테니까 편한 데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강남의 발전을 위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 응원하러 와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장사계시 지마키 농장이.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네. 지금 여기 미장원에 네. 지금 왔다가 네. 지금 엄마 정리 안 했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예예. 예. 지금. 아, 그러시구나. 네. 정리를 안 하면 등록 안 하면. 네, 그렇죠. 네. 어? 그냥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멋지고. 네. 네네. 주변에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한 30분 전에 가다가 네. 잠깐 일더라고. 그래서 다시 네. 기다린 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아이고, 뒤에 조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한테 명함을. 네, 너무. 네. 네, 명함을 좀 멀리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라고 합니다. 이적 밀당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 한번 드실까요, 먼저? 그럴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셔야죠. 아니, 그니까, 한 시간인데. 예. 시장만 한번 시장을 하는 게 나을까요? 시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일단 아, 한번 보시고. 예. 네, 네, 네. 보시고 나서 오셔갖고 이제. 여기로. 집권한 지난 3년간 강남은 경제 일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땠을까요? 강남의 명성에 걸맞는. 아, 예. 분위기 좋으니까. 네. 좋네. 알겠습니다. 진짜 분위기 좋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사퇴시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그렇죠. 내일까지밖에 없으니까 국성검도 오늘 없이 한번. 아, 다 됐잖아요. 선배님들 덕분에. 느낌 좋아. 네. 느낌 좋아. 네. 얼마나 느낌 좋았으면은 어? 조선에 나왔겠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 노이즈 마케팅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 안단 말이야. 네. 그냥 허접하면 나오겠냐고. 그렇죠. 갑자기 네, 저쪽 대변인까지 나서갖고 막 사퇴하라고 하고.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종 노수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나 평등권 유배로. 네, 감사합니다. 평당 내에서 시장에 인사 돌려고요. 네, 시장에도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시장에 한번 먼저 인사 다니려고요. 보다 좋은 네. 교육을 위하여 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꿈을 갖고 이 자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에 원하는 바와 같이 네, 의장님이 좀 같이 분위기를.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또 왔습니다.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열반 김한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열반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고, 또 왔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김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열반 김한규. 또 왔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 내일까지만 고생. 예,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줘요, 진짜. 기회반, 김한규 화이팅! 저도 한번 해주세요. 힘을 낼게요. 아이고, 네. 사장님. 많이 홍보해주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기회반, 김한규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김한규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쪽이신가요? 네. 아, 투표하셨나요? 아직이요? 아, 그래.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아,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 예? 아, 47이신데요. 뭐. 이거 뭐 받으신 데 있으세요? 여기 보면 애가 학교 다닙니다, 지금. 나이를 아예 47이라고 써 놨어요. 아, 써야 되겠어. 왜냐면 한 40살로밖에 안 보여. 아, 그래요? 네.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실물이 나요? 아, 사진 빨리 바꿔야겠네. 이제 내일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근데 너무 좋다. 아, 그래요? 네. 젊은 세대로 바꿔야 돼. 네, 잘 좀 홍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아,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인사드렸어요. 예, 제가 단골이에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예, 좋은 일 내가 갖고 또 와요. 예,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사람 바뀌어야 돼. 돈 산 분이야. 할아버지들. 네. 안녕합니다. 화이팅! 인사드렸어요. 네, 인사드렸어요. 아까. 네. 아니, 인사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고 싶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또 홍보를 해주셔야죠. 다 하지, 전화 걸고 다 하지. 네. 그러고 너무 네. 요새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요. 네. 이번에 무조건 당선이야. 당선 꽃게 있어. 하나 뭔지 알아요? 300억 주니까 국회의원 네. 안 할까 이렇게 한다고. 1000억 줘도 한다고. 네. 내가 얼마나 유튜브 아, 잘 그렇구나. 보고 홍보하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뵀는데 예, 알죠. 여기, 예. 여기 요새 인기가 막 올라가서 너무너무 그냥 네. 무시하고 여기 같이 왔는데 안 나오셨네. 아, 그렇구나. 네. 예, 예. 아무튼 자신감이 붙었죠? 아, 뭐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어, 네, 확실히. 네. 내가 무슨 소리 하나 할까요? 이승기하고 동기고 예, 예. 오영환도 잘 되고 예. 누구도 잘 되는데 뒷자리라도 앉고 싶다고 그거 네. 너무 중요하다. 끝자리.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왔어요, 우리 같이 셋이. 아, 그러시구나. 네, 차 안에 있어. 네. 도와주시오. 네. 지동 학원 원장. 네, 맞아요. 예. 네. 어, 나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아,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한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매번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거는 조용히 해. 어? 야. 그래요? 한번만 꼼다마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이 그냥 젊은 사람 한번 일할 수 있게 기회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사장님. 이번에 도와줘야 돼. 1번. 멋지다. 우와, 멋지다. 어, 여기 배치동 네, 김한규.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 멋져. 다 될 것 같아. 도와줘야 돼. 다 될 것 같아. 지금. 네. 어, 멋지다. 이거 떡볶이랑 왜 안 해,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아, 인사드리는 거예요,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턴 할까요? 이쪽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치동 도우동 삼성동. 네,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미 많이들 투표를 하셔갖고.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아니, 뭐 영업하시는데 또 방해가 될까봐. 네. 네, 힘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입니다. 아, 아까 또 저 앞에서 뵀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에 네. 봤어. 예. 그래도 악수 한번 하고 이렇게 계속 한번 도와주세요. 어딨어? 훌륭하지. 넥스 사러 넥스. 네. 아니, 왜 나 갑자기? 아니, 갑자기야. 이것도 인연. 아니, 우리 인연으로 만나서 인연이 얼마나 좋은 인연이야. 주변에 넥스. 하여튼 몇 분만 더 홍보 좀 해주세요. 스펙 안 봤어? 아이, 뭐 스펙보다 아, 그냥 여기 왔네. 젊은 사람한테 한번. 아유, 오셨어. 네. 아, 진짜. 홍보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건강도 진짜 일주일 말고 네. 하시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다고 저희 사람들이 네. 많이 얘기하고 아유.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후보님 정 없고 남편까지 다 섭외해놨어요. 네네. 아이고 여기 사진 한번 찍어. 안 되지. 아이고 안 돼. 찍어드릴게요. 그래. 왜냐면 언제 이건 귀한 저. 아이 무슨 귀해요.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지. 이런 후보를 언제 만나. 나 오늘 일부러 응원해준다고 왔구만. 마지막 왔어 마지막. 왜 안 돼. 아니 넥스에 살면 있는데. 도곡 1동이 제일 많이 다닌 것 같은데. 넥스. 아니 저 옆에서. 네 같이 하나 찍어요. 아유 왜는 오늘의 인연. 아유 그냥 찍어서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네? 보내줘야 돼요? 어 그래 알았어 같이 찍으시죠 이거 네. 벚꽃 찍어야 되겠다 이왕이면 벚꽃 찍어 네 아니야 아유 벚꽃 찍어 코로나 되는 걸 알려야 돼 아유 코로나 그냥 나중에 아 너무 좋아요 아유 오늘 하루 종일 밖으로 다녔더니 얼굴이 그냥 다 타갖고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 악사 카메라가 카메라가 없는데 아 예 크라 이쪽으로 와서 아 예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네 어 멋지다 어 이번은 저 아닌데 아 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잘난 사람 사진 많이 찍자고 하면 인기가 많죠 잘난 사람하고 찍어야지 카메라가 없는데요 이걸로 찍어주신다고 네 찍어줘요 네 아니 지금 찍어주러 오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난 사람한테 찍어야지 아이 무슨 잘난 사람이 아니고 후보인데 좀 만들어 주시면 네 좀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고생이 많네요 아유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 아직은 뭐 좀 이틀 동안 올려야 이제 되는 분위기라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병에 아니 의뢰에 있는 사람들 또 이쪽으로 아는 지인들 있잖아 네네. 그 사람들이 동원해갖고 이쪽으로 표 한 표라도 돕게끔 네.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호 1번 김환경 죄송해요 매번 와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서 네 다음에 선거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갈게요 끝나면은 네 그러니까요. 지금 먹을 시간이 없어 갖고 찍을 때니까. 네. 주변에 많이 홍보하셔야 돼. 네. 아, 진짜요? 여기 많이 사죠. 백지사동. 맞죠? 많죠. 네. 여기 옆집에도 그렇고 다 오늘 시집. 네, 그냥 젊은 사람 한번 일할 수 있게 기회 한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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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님 2호 1번 김환경. 내일 모레 이제 맞습니다. 사장님 벌써 한 세 번인가 네 번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치동 이제 좀 기억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관수 부장님 말고 저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아 하셔야 돼 김만기 화이팅. 아니 아니고 네. 열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네, 저 봤는데 그냥 인상이 어떻다 좀 주변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만큼은 김한규, 이번만큼은 인물 보시고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병 후보입니다.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라고 합니다. 강남병 지역 후보입니다. 어, 사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윤석열이 잡아 내칠 거면 제가 찍어 뽑아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이쪽. 아, 그러시구나.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김한규입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거기서도 이리로 많이 와서 절반은 여러분이셔야 네. 잘하지. 근데 저 김성곤 씨는 오늘은 아, 오늘은 따로 다르, 따로 다니더라고. 오시겠죠 네. 저쪽에 거기도 도와주시고 네. 아티 인물 보시고 해줘요. 아이 네. 진짜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잡아야 돼.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아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 김한규라고 합니다. 네. 강남 병지요 네. 후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관 실장은 어디 갔어? 여기 다시.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네? 저도 될까요? 아, 뭐 씨 도와줘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전번에도 됐. 전번에 됐잖아. 구청장 되고, 네. 의장 되고 다 됐지. 이번에 많이 해줘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내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여기 강남 병인데요. 도와줘야 돼. 배치동 분들 중에 일해 줘. 신경 안 써. 아니 저는 도와줘요. 젊은 사람 분 일할 수 있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아, 의장님. 아, 지금 올라가자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까요? 일하는 정치, 네. 성과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게요. 제가 한마디 하고, 5분, 9분 한마디 하고, 로봇. 네. 안녕하세요. 어? 저 아세요? 아,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아유,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네. 집권한 지난 3년간 공약을 네. 경제 1번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 같긴 한데요. 건너편에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걸맞는 정치를 이제까지 조금 일러 건너편에도 한번 인사하자고요. 된다면 어느 시간에 이제 잠깐만 하고 제가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너무 일할 수 있는 네. 시간이 6시 반 정도라. 네. 파락 쓰시겠어요.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다 잘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시면 돼요. 네 사진 한 장만. 네. 아 잠시만요 먼저. 꼭 되실 거예요. 네. 투표율이 높아서.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게.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찐 저만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되죠. 아, 예. 아, 그럼. 아 그러시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어, 뒤에 조심하시고 사람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회 현장. 아 그러시구나. 아유. 누구야? 도와주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때 되게 바쁘시다고 해갖고. 네. 네. 아 문자 받고 문자만 드리고. 네. 아, 근데 너무 요즘에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될 것 같아요. 네. 뭐 역사가 이런 써있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아직 뭐 어렵죠. 이틀 남은 동안 뭔가 이렇게 좀 더 올려놔야 되니까 끝까지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긴장 풀지 않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짜로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와서 예. 힘을 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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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예. 그 잠시만요. 네, 김만규입니다. 저기 아니 중학교 동창 아버지 네 아버님 어, 예. 아버지 친구가 온다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기 잠시만요. 저는 인사라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명함을 좀 뿌려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의원님 앞으로 오세요. 사진 사람들이 못 지나가시니까. 이게 반대로 그냥 세워서 찍어서 이렇게 화면이. 화면이 반전을 요거 아닌가요 반전? 아 요거.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아 네네 장인 친구시래. 네네 네. 아유, 아니 계시지. 아유 세상에. 아니 바짝 짓지 마라. 됐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셔서. 소리가 오고 있다 할게요. 네. 아니. 차량 지어 차량 유지하기 싫잖아요. 인터뷰하고 방송 이렇게 할까요? 네 이제 좀 있으면 할까 싶어요. 좀 당겨서 머리부터 끝나시고 차 앞에서 네. 한번 하시고 아, 네. 방송은 끝나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일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이고 선배 어, 남편분이 그, 그때 약사시고 어디 아 저보다 그러면 5년 위에 선배 참 어디 사시죠 그때 한번 저희 대치동 여기 살고요 네 아니 뭐 다른 분이 얘기하셨던 분인 것 같아 갖고 그분도 여기 가까이에 살아요 네 같이 여기 일상에서 사진 네 파프리카 대표 아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아는 분입니다 네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좀 응원도 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50부터에서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지. 이 공시지.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약간 어수선하네요. 오늘 사람들이 많아서. 네, 저 김한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갈수록 이렇게 되는 분위기겠죠? 이제 선거 분위기가. 네, 내일까지는. 네, 김한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 그러셨구나. 주변에 좀 더 홍보도 좀 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저 죄송한데 저랑 사진 찍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 김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한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들을까요? 네네. 예.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음악 때문에 시끄러우실까?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병 현재 상황 먼저. 아,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아, 이곳 강남병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지지도 조사도 없을 정도로 모든 언론들이 당연히 보수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진보진영 지지자들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저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 내에서 이제는 이곳 강남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보수 언론 매체 내에서 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관심 자체를 주지 않았던 것인데요. 저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곳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보수 세력에서도 이곳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이틀 정도 또 계속된다면 더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유튜브로 시네타파 한 2,000분 정도 보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과 한마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사타파에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선거운동 초반에 응원해 주셨고 유튜브도 많이 홍보해 주셨고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제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으로 제가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선거운동을 해왔고 그 결과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강남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사타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주변에 홍보를 해주신다면 여기서 저희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 네. 해주시고 끝내고. 참 선거운동 기간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들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항상 웃으면서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곳 강남에서도 보수의 텃밭, 이곳 강남에서도 민주당의 후보자로 제가 할 일이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것들이 다 의미 있게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국가를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습니다. 이 선거가 저 김한규 개인의 선거가 아니다. 이 공당의 후보로서,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로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힘들어도 이제 저 개인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즐겁게 가열차게 힘있게 나아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저 지금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끝까지 무박 이 일로 버틸 예정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한 분이라도 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노력 받아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제 노력을 나눠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 사고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